네,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또 책에 바이오 산업 이야기 해주셨는데 바이오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될 거라고 네. 강력하게 이야기 해주셨더라고요. 네. 어떤 의견 갖고 계신가요? 그 시장의 규모 혹은 수요의 규모 이런 걸 봐도 반도체 못지 않고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의 특징이 굉장히 반도체를 닮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 산업이 뭐를 다룹니까? 사람의 생명을 다룹니다. 사람의 생명 혹은 사람의 건강. 그러니까 추후의 실수도 용납을 하지 않고 정확해야 되고 먼지,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을 철저히 걸러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산업에 비해서 훨씬 그 제조 시설을 설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보통 보면은 바이오 공장을 지으려면 뭐 4년, 5년 이렇게 걸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강점을 지니고 있는 반도체랑 굉장히 흡사하고 반도체에서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그 철저한 노하우, 제한된 공간에 최대의 정보를 담는 그런 기술력 이런 것들을 바이오 산업에 고스란히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그냥 생각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그런 데 생산 시설들을 짓는 데 직접 그렇게 적용이 됐고 그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세밀한 그런 압도적인 생산 능력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CMO라고 불리는 위탁 생산 부분에서는 아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슨 앤 존슨이라든지 뭐 파이저라든가 노바티스 이런 그 아주 정말 듣기만 들어도 가슴 울렁거리는 아주 글로벌 제약사들 그런 기업들이 전부 공액으로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또 문제점을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좋은 바이오 제2의 반도체라고 불러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산업인 것 같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특히 앞으로 AI가 접목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래 산업에 바이오 산업에 AI가 어떻게 적용될지 어떤 정보를 갖고 계신지 또 이야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 AI는 사실 이제 뭐 그 작년에 이제 말에 나와가지고 올해 초부터 크게 화두가 되었던 그런 ChatGPT라든가 생성 AI 이런 그 근원적인 기술들은 우리나라가 경쟁하기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자본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뒤져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AI 근원 기술을 이용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만드는 것은 또 우리가 잘해요. 한국이. 그중에서도 이제 의료 쪽에 AI를 접목시킨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 이미 명성을 확보한 그런 기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특히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우리가 루닛 같은 회사 이런 항암 치료의 확률을 예측한다든지 혹은 치료법을 제안해 준다든지 그리고 심지어는 신약 개발에도 이런 AI 기술이 적용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치매나 뇌질환 이쪽에 그런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뷰노 같은 회사도 있고요. 그다음에 딥노이드라고 해서 흉부 엑스레이 판독 솔루션 그다음에 뇌 MRA 판독 솔루션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회사도 있고요. 이런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그 AI를 접목한 의료 분야에서는 아주 두드러지는데 이 회사들은 그 연초에 생성 AI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뭐 거의 뭐 한 500%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다가 이제 최근에 몇 달 사이에 다시 푹 떨어졌다가 그래도 다른 AI 서비스에 비해서는 의료 AI 기업들의 주가는 이 낙폭이 좀 많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는 지금도 계속해서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뭐 딥노이드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주식 투자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의료 AI 같은 경우는 워낙 높게 올라갔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새로이 진입하는 게 꽤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경우에는 조금 뭐라고 하나요? 흔히 말하듯이 방맹이를 좀 짧게 잡고,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하기는 조금 그렇고, 짧게 잡고,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왔을 때는, 왜냐하면 이 회사들의 기본은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다고 느꼈을 때는 용감하게 한번 들어가서, 짧은 시일 내에 자기가 원했던 만큼의 이익을 보고 빨리 나오는 그런 전략을 쓴다면은 크게 나쁜 결과가 안 나올 걸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루닛 같은 경우는 제가 몇 차례 이제 들어가서 투자를 실제로 해보고 또 수익도 올려보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경우는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에 지금 2024년에 두드러진 전망 트렌드가 있다면은 뭐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비만 치료제를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미 뭐 위고비라는 그런 치료제라든지 마운자로 뭐 이런 것들은 벌써 알고 계시는 그런 투자자분들 이미 많거든요. 그만큼 그 비만 치료제가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한 것처럼 뭐 비만 그러면 뭐 살이 쪘다, 뭐 살 좀 빼야지 뭐 이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고, 비만은 질병이다 라고 하는 개념에서 출발을 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의 거의 대부분이 비만 살 빼는 것만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인병 자체를 고치는 그런 치료제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고비를 만든 노보 노디스크인가 하는 그런 회사는 덴마크 회사인데, 국가 경제를 완전히 부활시켰다 할 정도로 그런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비만 치료제를 연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유한양행을 위시해서 한미약품, 뭐 일동제약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데, 이들은 그 한국인을 위한 비만 치료제 이런 개념으로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는 앞으로도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의료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아마. 네, 지금 중요한 얘기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방망이를 짧게 치라는 이야기 해주셨잖아요. 저희는 채널이라 장기 투자로 모으는 거를 위주로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이야기를 사실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다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내 돈을 이 사람 믿고 투자했는데 이렇게 안 되면 또 욕하고 서로 그런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질문을 많이 드리고 싶기는 한데 조금 조심스럽게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좀 날카로운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 해요. 개인적으로 물론 바이오 산업이 코로나 전염병이 지나고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데,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 바이오 산업은 지금 적기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은 쌀 때 사는 거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지금 바닥을 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팬데믹 때 바이오 주식들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수십 배, 뭐 100배까지도 올라갔었는데, 사실 이때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뭐 3차 임상실험 들어갔다 해놓고 막상 한 3, 4년이 지난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만든 회사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당연히 주식이야 당연히 곤두박질 쳤죠. 완전 바닥을 기고 있는데, 바이오 산업들이 사실 주린이가 투자하기 적합한 분야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전염병이나 주기적으로 오는 이런 이슈들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주린이들이 투자하기 쉬운 분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바이오 산업이야말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를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분야입니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벌써 주가가 적게는 60%에서 많게는 95% 정도까지 떨어진 바이오 회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이오 떨어졌으니까 싸니까 들어가? 뭐 그것도 하나의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근데 손이 쉽게 안 나가요.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주식은 사는 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을 사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쉽게 말해서 싸져 있다, 내려가서 많이 저가에 와 있다 하는 것이 주식 투자의 매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 거기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첫째는 그 산업이 정말 전망이 있는 산업인가부터 가리고, 그 다음에 한 산업 안에서는 여러 가지 섹터가 있잖아요. 그 섹터 중에서 이 섹터는 과연 괜찮은가? 아까 코로나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진단 종목들 엄청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 진단 종목이라는 섹터, 진단이라는 섹터는 어디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코로나 직후처럼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백신이 나오고 코로나가 잡히고 그렇게 되면은 진단 종목, 진단 섹터 자체는 희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코로나 아까 이제 치료제 말씀하셨는데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백신에 관련된 거는 또 한참 올라갔었어요. 그럼 치료제는 안 나왔잖아요. 감기 치료제 나왔나요? 감기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바이오 산업이라도 어떤 섹터에 희망이 있고 어떤 섹터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지 않느냐, 이거를 잘 가려야 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AI와 접목된 의료 바이오 기업, 그것도 하나의 섹터인데 그 부분은 괜찮다는 거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그 각 섹터 산업 안에서도 어떤 섹터가 좋고 어떤 섹터 나쁜지,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도 진짜 메인 플레이어는 누구인지, 이걸 가려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가격만 보고 투자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죠. 전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또 하나 가장 기본적인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정말 발전할 수가 있는 산업인가? 그렇죠. 뭐 앞으로 미래에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가격을 떠나서 비싸더라도 미래에 더 투자할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더 투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옥석 가리기 모든 산업에 다 건데 예. 저희 채널에서는 사실 단일 종목보다 ETF 위주를 이야기한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개인 투자자, 뭐 그 외국인 기관 전문가, 뭐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이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주식 투자, 개인 이기기가 어려운 게 주식 투자인데 맞습니다. 우리는 이런 옥석 가리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가장 늦은 정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그냥 시장 섹터 전체에 투자하는 ETF에 저희는 투자라고 권유를 해드려요. 맞습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를 물론 할 수는 좋겠지만 쉽지 않다는 거. 그렇죠.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들도 해주셨네요. 네.